안녕하세요. 방안이 너무 어두워요, 살짝. 형광등을 좀 갈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잘 지내셨죠?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찍네요, 어쨌든 간에. 미시카예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사온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아메리카노. 네, 아, 카페베네 블랙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래 1980원짜리인데 이게 어제 제가 산 거거든요. 1월 10일 어제 산 거거든요. 9월 1월 6일 이게 1월 7일날 제가 사온 거라서 원래 1980원인데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990원에다 좀 이제 판매하신데 유통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아메리카노 한번 사와봤습니다. 동생이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가끔 이런 거 이제 990원 할때 제가 아메리카노 가끔 사 먹긴 하거든요. 이러면 좀 그러니까 밖에서 꼬맹이 저희 집 고양이가 막 울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어제 그냥 가끔 이렇게 할인할 때 가끔 사 먹기도 해요. 이제 설탕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로리가 0 칼로리죠. 아무래도 설탕이 안 들고 그냥 커피만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먹는지 딱 보여 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네,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딱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한 1000ml 정도 되거든요? 1000ml에 990원이면 거의, 이거 하나에 1000원이니까 이걸로 한, 그쵸,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겠죠, 이게. 하루에 이제 200ml? 200ml에서 250ml니까 하루 200ml에서 300ml 정도 딱 마신다고 하면은 이게 하루 200ml씩 마시면 이게 5번 정도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5번이니까 커피 한 잔에 200원 정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인할 때 사가지고 이거 어제 롯데마트 가서 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방금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좀 차봐요. 동생이 이제 먹으려고요. 이렇게 영상 네, 찍고 나서 먹으려고 지금 영상 찍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설탕 없는 거다 보니까 요새 아메리카노 많이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이런 거 할인할 때 날짜 같은 거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날짜 같은 거한 며칠? 막 며칠, 많이나 해도 이제 보통 한 3, 4일? 4일 정도, 4일 이상 남은 거면은 유통기한 4일 정도 남은 거면 거의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제 옆에 있는 거는 미니 돈가스라는 이제 베스트 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사온 건데요. 이게 돼지고기 국내산 33.10%하고 닭고기 국내산 기계 발골육이라고 22.0% 정도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냉동 제품이에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식자재마트 가서 여기 제가 NC 식자재마트 마산에 있는 이제 거기 가서 산 거고요. 이제 원래 세일 안한 원래는 이제 예 거기 원래 이게 가격이 조금 좀더 나가는데 지금 세일한다 해가지고 1kg에 2,980원 주고 사왔습니다. 원래는 3,500원인데 지금 세일 중이라서 여기가 제가 세일할 때 가가지고 산 거다 보니까 이제 세일하면은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사온 건데 아 오늘 그 가가지고 식자재마트 가가지고 음료수도 사올 수 있었는데 안 샀거든요. 좀 저렴하게 있었는데 2리터짜리 제주 감귤인데요 98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와 너무 저렴하다 싶어서 살까 싶어서 막 망설였는데 안 샀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미니 돈가스 모양이고요. 이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제 예양좀 엄청 많죠 지금. 근데 미니 돈가스라고 2,980원 주고 샀고 1kg에 베스트고 예 비살균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대흥인가 대홍인가 대흥이네요.
대흥푸드 인천광역시 뭐 잠깐 대상 베스트코 주네 베스코에서 이제 대흥푸드에서 제조하시고 이제 베스코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육고기 돼지고기 하고 잡고기 빵가루 밀가루는 미국산 호주산이고 네 어쨌든 간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 밀가루 방역 밀가루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자료에 있네. 베이킹 파우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 닭고기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먹을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 못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분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드셔야 되고요. 이게 냉동 이게 냉동이다 보니까 네, 이게 냉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통계한 2019년 6월 17일 지금 아 1월달이잖아요 아직 5개월 하고 오늘이 8일이니까 5개월하고 9일 정도 남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이미 먹고도 남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시켜 맞춰서 세일에 산 거라서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거 저렴한 거 가끔 이제 씨앗마트에서 사면 좀 저렴하니까 편하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거 가면 제가 가끔씩 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걸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저도 생각 중이긴 한데 뭐 이제 재미난 시점도 한번 해볼까 한번. 네, 생각 중이긴 한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그 신호등이 아니라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녹색불로 바뀌면은 이제 뛰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과연 할수 있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때 한번 성공했었거든요. 예, 네, 충분히 됩니다. 갔다가 뛰어서 이제 반대쪽 갔다 다시 이제 반대쪽에 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뛰어서 가야 되지만 이제 뛰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걸어서 갔을 때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까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간에 블랙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도 이런 거 저렴할 때 가끔 사드셔 보세요. 이거 비쌀 때. 예, 사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한해할 때 가끔 이렇게 약간 통계량이 조금 이제 4일 정도? 예, 4일이나 5일 정도, 4, 5일 정도 남은 거는 충분하니까, 아무래도. 뭐, 어쨌거나,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이제 식자재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해가지고 한번 사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할 때, 세일할 때 가끔 가서 가면 좋다 보니까, 거기 지금 계란도 할인해 가지고 이게 냉동 제품이라 이미,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이만,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이제, 내일은 어떤 영상 찍을까 생각 중인데, 게임 영상 한번 올려드릴 것 같기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만, 빠이!